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박범순이라고 하고요. 사실 굉장히 우연에 거쳐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은데, 그 연초에 법제연구원에서 그 올해의 큰 이슈가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그래가지고 그린 뉴딜이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답장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슈 페이퍼를 한번 써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린 뉴딜을 생각한 거는 카이스트의 인류세 연구센터라는 센터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고, 이제 인류세 연구센터에서는 전 지구적인 문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는 센터인데, 최근에 이제 2019년에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미국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그린 뉴딜이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연초에 부탁을 받고, 저희가 스터디 그룹을 짜가지고, 그 전에 뭐 그린 뉴딜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거기에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길래서, 이제 여기 같이 온 조승희 연구원하고 김영진 연구원하고 셋이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헌이나 그리고 한국에서 기사화됐던 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분류를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이유진 박사님 글도 같이 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 봄에 저희 센터에 초대를 해가지고 얘기도 좀 듣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제 모이는 게 금지가 돼가지고 이제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유진 박사님 말고도 이제 여러 자료들을 좀 봤고요.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장광서를 좀 인트로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종합을 해서 5월 초에 이렇게 드래프트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5월 초 이후로도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가 아주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발표에 그거를 조금 늦기는 했는데, 아직 이게 진행 중이라서 부족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제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저희 연구센터에서 법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는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학을 또 전공한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대신 이거를 큰 그림에서 보는 그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로 Seize the Moment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경제 위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디카보나이제이션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을 거쳐서 배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기회가 된다, 위기지만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한 달 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뒤에는 빚덩이가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각 국마다 해결 방책을 이렇게 세우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도 나왔지만 스티뮬러스와 레스트레인 사이에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나왔던 만평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 지구가
이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는 그 링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더 큰 그 위기와 문제는 기후다. 기후 위기가 있고 이 그 더 큰 놈이 링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면은 이 더 큰 놈이 와가지고 지구를 때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와 전염병 위기가 이게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사실 발생 원인도 저는 이제 인류세 연구센터에서는 이 발생 그도 이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그린 뉴딜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초안을 제출하고 나서 이 국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리즈로 포럼이 열리고 세미나가 열리고 뭐 회의가 열리더라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몇 개를 보면 이게 5월 6일 날 그 있었던 그 포럼이고 여기에 이제 조승희 연구원이 갔었죠. 예. 가서 이제 받고 그리고 5월 말에는 또 그 그린 뉴딜에 관한 그린 뉴딜에 대한 기본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그 마찬가지로 그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6월 초에는 6월 10일이니까 뭐 얼마 안 됐죠.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 유튜브로 그 나중에 그 유튜브로 그 봤습니다. 봤는데 제러미 리프킨의 그 동영상을 통한 그 기조연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김지석 그 그린피스 에서 오신 그 분이 발표를 하셨고 여기 계신 오신 그 이유진 박사님께서 또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정책의 기조가 그 그린 뉴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 그냥 그린 뉴딜만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언제 어떻게 그 얘기가 됐고 전국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그 이 말을 꺼낸 사람은 2007년에 그 뉴욕 타임즈의 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죠. 근데 이 사람이 조언 능력이 좋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막 한창일 때는 세상은 뭐 플랫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전, 코로나 후,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래서 BCAC 이렇게 나눈 그런 말도 꺼낸 사람인데, 2007년에 뉴욕타임즈 컬럼에서 그린 뉴딜을 우리가 해야 될 때다. 그거는 2006년에 기록적인 더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 기록은 최근에 또 깨졌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전에는 이 기후 온난화 문제를 마치 과학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30년대 경제공황 때 있었던 뉴딜 프로그램 같은 사회사업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조언을 한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바꾼 거죠.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컬럼이라는 게 짧으니까 거기 안에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 거고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이것도 그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8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융위기가 그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는 그 이 금융자산을 그러니까 신용이라든지 뭐 그 모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해가지고 또 그거를 금융상품을 팔고 해가지고 생긴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제의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경제 불평등의 문제도 같이 그 불거졌고요. 그래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Occupy Wall Street 뭐 이런 그 데모도 일어났었을 정도로 그 경제 위기, 사회 불평등 이 그 같이 일어났었던 그랬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기후 위기를 엮어 가지고 그 로버트 폴린이라고 하는 그 진보 성향의 그 케인즈주의 그 경제학자가 그린 뉴딜을 그 제안하게 됩니다. 그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이 경제 위기를 푸는 방법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그 주고 그래서 그 예전에 뉴딜을 하던 그런 정책을 펴서 기후 위기도 그 해결하는 이런 그 얘기를 했고 이분이 이제 그 민주당의 think tank의 에서 이제 일하면서 이제 그 거기서 그 아이디어를 준 거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를 그 받아들여가지고 그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그 이게 뭐 자본 그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그 정부가 이 금융 위기를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얼버무린 거거든요. 그 비슷하게 이 뉴딜을 그 그린 뉴딜을 채택은 했지만 자본주의 어떤 근본적인 모순이나 그 금융의 어떤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표피해서 그 해결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는 나왔지만 그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좋으니까 그게 이제 여기저기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그 2009년에 UNEP 그 환경 계획 그 거기에서 이제 그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걸로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2012년에 1992년에 그 얼스 서밋이라는 게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20년 그 지난에서 리우 플러스 20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경제 위기 그리고 사회 문제, 사회 불평등 그리고 환경 위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그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성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SDG를 그 제안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UN에 쫙 그 퍼져가지고 그 공식적인 그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그린 뉴딜이라는 그 아이디어와 이 SDG가 그 관련성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바마 정부는 얘기를 꺼냈긴 했지만 그거를 그 많은 진행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표피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배출에 관련된 탄소 배출에 대한 그 규제만 그 생각을 해서 모든 문제를 이제 그 탄소와 관련된 특히 CO2와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하는 그 탄소 그 환원주의에 그 빠진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 미국의 이제 그 진보 성향의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린 뉴딜에 관련된 얘기는 했지만 그게 큰 의제가 되진 않다가 이제 버니 샌더스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제 그 문제를 2016년이죠. 그때 나와서 그 문제를 픽업을 하고 근데 버니 샌더스가 얘기한 거는 근본적으로 이 그 그러니까 케인즈니즘을 그 수정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그 그린 케인즈니즘 뭐 그 그린 캐피탈리즘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강력하게 그 집어넣어서 그 원주민의 권리 그러니까 풀뿌리 환경 뭐 이런 얘기들을 더 그 집어넣고 환경 정의 이런 얘기들을 더 그 넣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 오카시오 콜테츠라는 이제 그 2019년에 그 하원 의원으로 그 당선된 사람이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그 중요한 의제로 그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조는 예전에 2000
8년, 9년 이때 나왔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그 유럽에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건 미국의 그 역사적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뉴딜이란 말을 안 쓰고 그린 딜이란 말을 써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특히 EU는 두 가지 면에서의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그 시민 그 환경 운동이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EU가 만들어지면서,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그런 특히 이제 국가 간의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2011년에 저탄소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이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작년에 EU 그린 딜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넷제로를 목표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했고,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유진 박사님 발표에서 나왔고 다른 데서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은